네. 앨범 예약 판매 기간 동안 앨범을 구매하신 분들에게 직접 사인을 해준다고 해서 아, 거의 네. 만장을 사인을 했어요?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. 제가 첫 앨범이기도 하고 네네. 마음에 앞서서 네네. 예약 판매가 한 저는 500장? 엄청 많으면 1000장 이렇게 될 줄 알고 예약 판매를 해주신 분들한테는 고마우니까 네네. 제가 다 사인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사주셔서 뱉은 말은 또 지켜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힘이 좀 없구나 네 맞아요 지금 또 우리 덤빌스 씨가 빅나티에게 또 마케팅 아이디어를 좀 배운 것 같아요. 그래. 형 또 피지컬 앨범 나오시니까. 그렇지 맞아요. 형도 한번. 저도 또 이제 또 사인 또 제 사인 멋있거든요. 아니요 덤빌스 씨는 그분들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준다고요. 삼행시. 저는요 예약자분들 사인은 물론이고 뭐 덕담 덕담도 적어줄 거야? 플러스 삼행시 오 그러면 한 10만 장 나갈 것 같은데 야 드디어 성공했다 형 손목도 같이 나가실 것 같아 10만 장 나가고 손목도 같이 나가고 같이 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샀다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와 딘딘 정말 야 진짜 뭐 종횡무진 뭐 난리 났지 딘딘 진짜 야 너는 내가 볼 땐요 우리 딘딘은요 앞으로 더 잘 될 거고 이거 우리 끝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고 함께 합시다 딘딘 호! 아니 그 덕담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? 덕담이 좋은 말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부탁한 거 같은데요 이 공약 괜찮은 거 같아요 괜찮네요 이거 네. 저는요 빅나리처럼 뱉은 말은 지켜요 네, 본인 SNS에 꼭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야겠다 이제 앨범이 이제 FOB Fresh of the Boat라는 이제 앨범인데 총 12곡이에요 근데 12곡을 다 들어보시면은 이야기가 쫙쫙쫙 이어지기 때문에 시간 있으실 때 한번 이렇게 천천히 들어보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리고요 예약 판매자분들에 한해서 사인과 삼행시 덕담 그렇죠. 가는 거죠? 그렇죠. 당연하죠 네. 네. 사인 물론이고 삼행시 그리고 덕담 또 이거 SNS에 꼭 공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네. 정말 힘들 텐데요. 에러.